닭볶음탕이랑 언니가 잡채 좋아하니까 그거 두 개를 해가지고. 잘할 수 있겠어? 잘할 수 있어. 저 손 많이 가는 음식인데요. 네. 빨리 우리 요리하자. 요리하자. 그래. 주연이가 한다 그랬으니까. 아, 엄마가 도와줘야지. 자, 일단 닭을 한번 씻어봐, 깨끗하게. 자, 어서 씻는다. 아, 징그러워. 닭이 이렇게 생겼어? 닭을 보고 좀 무서워하네요. 닭발만 알지, 닭 자체를 처음 만지는 것 같은데요. 생긴 게 귀여워. 손으로 뜯는 맛이 있다고 닭발을. 닭발 학과가 있다면 나 공부해서 들어갈 거야. 아, 못 만지겠어. 잘 먹는 애가 왜 다른 것 만져? 엄마가 해줘. 안 돼, 안 돼. 해. 아, 좀 도와줘. 도와준다. 아니, 뭘 도와줘. 도와줄 게 뭐가 있어. 깨끗이, 그 안을 깨끗이 닦아야 돼, 안을. 어우, 저렇게 달구나. 일단 목부터 쳐. 이모? 그렇지. 잘라. 아이고. 그렇게 하면 안 돼. 닭은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거야. 이거를. 언니가 항상 너 스트레스 많이 주잖아. 그거 언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. 어이구. 진짜 살벌한 집안이에요. 어쩐지 엄마 칼질을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언니 패듯이 해봐. 옳지, 옳지, 옳지. 너 스트레스 풀리지? 어? 스트레스 풀리지? 조금? 아이고. 아따, 진짜 힘도 더럽게 없네. 아, 그럼 엄마가 해. 못하겠어. 야. 결국 닭 손질은 어머니가 해주시네요. 그렇지? 자, 이제 물이 끓을 동안은 잡채 손질할 거 해야 되니까 얘를 당근을 썰어. 아이고. 위험해. 팔도 저렇게 망치면 안 되는데. 아니, 옆으로 해야죠, 옆으로. 아유. 아, 조마조마하다. 대부님, 예림 씨는 잘하는 거였어요, 그 칼질. 아, 예림이 정도면 거의 이현복 씨였거든. 소재자였어.